이번 세션은 번역센터가 해외 협력 홍보팀의 성과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발제로 법령번역 사업의 성과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상모 번역연구센터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유준모 과장님과 이화여대통번역대학원의 이지영 교수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모 박사님의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령번역센터 이상모입니다. 법령번역센터 성과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는 총 6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 현황입니다. 센터는 지금 금년 2018년부터 기존에 영문법령을 제공하던 거에서 저희들 중문법령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번역 시스템도 개편을 하였고 홈페이지도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영문법령 사업은 아시겠지만 1992년부터 진행이 돼서 금년이 30년째 운영되고 있는 연구원의 가장 장기적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법령번역센터는 사업총괄팀, 번역팀, 감수팀 총 3팀으로 나눠져서 20명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문법령 현황입니다. 헌법을 포함해서 총 2,231건에 대해서 저희들 현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방문자들은 매년 4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주요 인기 법령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희들 영문 법령은 오픈 API를 통해서도 각 기관에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활용하고 있는 기관은 총 25개 기관입니다. 법령 번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성 유지입니다. 저희들 현재 하반기에서 총 638건의 신규 재개정된 법령을 금년에 제공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법제처의 수입법령 조사를 통해서 요청받았던 170건에 대해서도 제공이 되었고요. 세부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외에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연구원에 시급한 법령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8개 기관이 저희들에게 개별적으로 요청을 줘서 이에 관련 법령을 제공했습니다. 품질 제고 관련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재개정된 법률 이외에 저희들이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을 다시 선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감수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18건, 20건을 해서 총 40건에 대해 45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감수를 진행했고, 최종 결과는 조만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각종의 외부 요청 품질 개선 관련한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년 100건 이상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에 관련해서 저희들 해당 내용을 검토를 해서 수정 및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금년에 총 6차례에 걸쳐서 전문가 초청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영미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 로엠비와 협의를 하여서 미국법 실무 교육 과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 번역센터에는 상설 자문단이 있습니다. 먼저 번역 자문위원회가 있고요. 용어 자문단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국내외에서 법학 박사 혹은 법학 관련 전문가들, 그리고 통번역 전문가들, 그래서 국내외 가장 저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용어 자문단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원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품질 제고와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했습니다. 먼저 영문 조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용어나 관용어에 대한 코퍼스 언어학적 분석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문 법령에 대해서도 코퍼스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나온 결과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팀에서도 자료를 공유하였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관련 결과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용어 적합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2013년도부터 총 7건에 대해서 미국, 프랑스, 독일과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는 영문 용어의 사용료를 저희들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확인 내용들은 국내 법령의 번역 시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번역 공정도 다양한 전문가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현재 기존의 번역 시스템이 관리 운영의 중심이었다면 저희들은 최근에는 번역자가 실제로 번역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컴퓨터 지원 프로그램을 그 시스템에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다 좀 정확하고 통일성 있는 번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문원 홈페이지에서도 검색 기능 등 고객 친화적인 어떤 보다 사용이 간편한 형태로 홈페이지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발간 업무 관련입니다. 금년에 한영 법령 번역 지침을 제작 예정입니다. 이거는 2015년도부터 지역적으로 영문 번역 기준 등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포함해서 지난해 2020년도에 위탁 과제를 통해서 법령 번역 지침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하고 법제처의 법령 일반 심사 기준, 그 날기 법령 지침서 등을 총괄 좀 반영을 해서 한영 법령 번역 지침을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용어 사전도 저희들 1996년도부터 다양한 용어 사전이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연구원에서 제작된 각국의 용어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양한 보고서들이 한 30~40여 건 정도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들 표준적인 용어 사전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1년도 22년 2개년을 거쳐서 한영 법률 용어 사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 한영 법률 용어 사전은 기존의 단순한 1:1 용어의 매칭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국문과 영문에서 한국과 미국의 실제 사용하는 용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각각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준 사전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이 법령 번역 사업 30주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작된 내용을 성과도 기념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지난 주요 법령 감수를 통해서 나왔던 의견들을 반영해서 주요 법령에 대해서 영문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대외 협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에서 국내의 협력 기관들과 다양한 교류를 하지는 못했는데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다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국제통번역 포럼을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회도서관 이화여 통번역대학원 법정 3기관이 공동으로 통번역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통번역 포럼에는 1,000명 이상이 통번역 포럼에 참여하는 기록을 보였고요. 많은 분들이 국내외 통번역 관련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문 법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난 10월 달부터 3개월간 대국민 참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중에 영문 법령 서비스 이용하고 있는 전문가들 중에서 저희 영문 법령에 대한 어떤 오류를 제시를 하면 관련 소정의 경품도 드리고 저희들 영문 법령 품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고객 만족도 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문법령입니다. 말씀드릴 것처럼 저희들 2018년도부터 중문법령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을 비롯해서 총 47건에 대해서 법령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번역 참여자들이 한 50명 정도 이 번역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문법령 관련해서는 원내에서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주로 외부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문법령은 대외무역법을 포함해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중문법령 마찬가지로 번역 지침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에 한중 번역 지침을 와 관련된 위탁 과제를 발주를 하였고요. 이 과제들을 통해서 저희들 2021년도에는 한중 법령 번역 지침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한영 법률용어사전과 마찬가지로 한중 법률용어사전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에 우선적으로 아시아 법령번역사업이라는 타이틀로 한중 법률용어사전을 일부 편찬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2022년도에는 한중 법률용어사전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제작 번역해왔던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중문 법률집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중문 법령 마찬가지로 영문 법령과 마찬가지로 중문 법령도 번역 전문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상무 박사님. 네. 법령 번역 사업의 성과 전망에 관련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법령 번역 사업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아마 토론자분들께서는 내년의 새로운 방향성 그리고 올해 성과에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특히 번역 품질 향상에 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참석하신 분들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의 유준모 과장님의 토론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법제처 법률정보 담당관 유준모입니다. 먼저 저희 법령번역센터에서 번역하신 사항은 저희 국가법률정보센터 외국어 법령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셔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령 뭐 정보 전문가는 아닌데 지금 법령 정보 담당관을 하고 있어서 시스템 관련해서 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법령은 현재 법령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재개정 사항을 바로 반영하는 게 법령 부분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어 법령, 영문 법령이나 중문 법령에 있어서도 개정 부분을 얼마나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관보에 게재되기 전 자료를 미리 저희가 받아서 관보가 게재되는 그날, 그러니까 재개정되는 그날 바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문 법령 같은 경우는 번역 부분이 들어가야 돼서 그렇게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유사한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저희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은 주제별 분야별로 나눠서 그러니까 뭐 임금, 뭐 해고 뭐 이런 분야별로 나눠서 법령에 있는 내용을 재편집하고 설명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 부분이 있으면 개정 부분을 그때그때 반영해줘야 되는 게 필요한데 당이 반영하는 건 사실 어렵고 그래서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개정 내용이 있으면 알림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는 사항을 담당자에게 그 분야별로 담당자가 있어서요.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서 그 담당자가 그걸 보고 이제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법령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개정되는 경우에 그걸 어떻게 신속하게 반영하는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 그러니까 자동화 관련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베트남 법무부하고 저희 국가법령정보 시스템 부축을 베트남에도 지원하는 그 회의를 했었는데 베트남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법령 심사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보 과장이지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 같은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번역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부분이 문장이나 재개정 사항이 들어오거나 전문 텍스트가 받았을 경우에 그거를 기초적으로 자동으로 번역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을 하고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나중에 담당자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는 이제 체크하고 확인하고 보완하는 부분만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업무량이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사실 못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완벽하게는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가능할지는 저도 좀 해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간략하게 비슷한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 법령 재개정안 만들 때 저희 시스템 중에 법령안 편집기라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제 재개정 사항을 넣으면
재계정문이 자동으로 완성되게서 나오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이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어려운 용어가 그 법령 재계정문에 사용이 되면 표시가 되고, 이 경우에 이런 대체어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법령 정비 사업을 하는데, 정비 대상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아, 이게 정비 대상이고, 이런 정비 사항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 법령안 편집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효율화 방안을 만드실 때 이런 부분도 시스템적으로 도입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유준모 과장님 토론 의견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인 법제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해서 영역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화여대 통번역 대학원의 이지영 교수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지영 교수님께서는 실시간으로 참여를 못하시고요. 토론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장 이지은 교수입니다. 먼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성과보고회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녹화 영상으로 대신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령번역센터의 사업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의 번역을 통한 중요한 국가 홍보 사업에 담당하고 있는 법령번역센터가 한 해 생산하는 번역 건수만 해도 막대합니다. 이러한 실무적인 성과는 수치가 잘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연구 성과와 함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력 번역센터의 역사가 오래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다양한 번역사들이 번역 작업에 참여하였고 또 그 다루는 법령 분야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번역 이슈가 드러났지요. 의미 전달이나 또 언어적으로 부정확한 번역, 용어의 비일관적인 사용, 그리고 지나치게 형식 중심의 직역투 번역 문제 등이 드러났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간 법령번역센터는 전문가 자문과 감수 과정을 통해서 번역 품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제가 법령번역센터 업무를 알게 된 것도 이러한 자문 요청을 받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법령번역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법률 및 통번역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왔고 또 관련 연구도 직간접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올해는 오류 찾기 대국민 이벤트까지 여는 등 매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 한영 번역 지침을 만드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번역팀이 겪는 어려움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관리자급에서 이 번역 이슈를 법률 및 통번역 전문가 그리고 원어민 감수자와 함께 그리고 실무자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정리하는 작업을 이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중 언어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계속 받으셨는데 대부분 한국어가 좋은 전문가의 자문과 감수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어를 모르더라도 언어적으로 검토해주는 그런 교정 또는 감수 작업이 이루어지면 더욱더 목표 언어 품질 관리 차원에서 좋을 것 같고 번역 품질 관리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이런 언어적 차원 그리고 법률적 차원의 전문가 감수가 모두 필요합니다. 또 그 번역의 품질을 개선하고 인센티브 지급 차원에서 번역 평가가 올해 정식으로 실시된 것으로 압니다. 연구 성과물을 평가받듯이 번역 그 성과물을 평가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객관적인 그런 외부 평가를 받아보는 것은 번역사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자극이 되어서 번역 서비스 품질 개선에 좋은 효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연구 성과로 제가 주목하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한국 법령의 코퍼스 분석에 이어서 2021년 영문 조약의
용어와 관용어 코퍼스 분석 용역 연구를 진행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이러한 연구는 법 언어학적 연구로서도 가치 있을 뿐 아니라 법령 번역 실무와 교육에 매우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퍼스 연구는 지금 계획하시는 기술을 이용한 번역 프로세스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다 빨리 많은 법령 번역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수요가 있는데 현재 인력과 기술로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번역 메모리 등의 기술을 활용하고 번역 용례가 DB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구축된다면 향후 보다 효율성 높은 번역 서비스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법령 용어집을 꼽을 수 있는데요. 법령 번역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 축적으로 가능한 출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법률 용어집을 펴내신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계획하시는 한영 법률 용어사전은 그간의 성과를 새로운 차원에서 집대성하여서 좋은 레퍼런스를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매우 방대한 자료로 법률 용어 전문가와 사전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완성도 있으면서도 실무와 교육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용어집이 속히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또 하나 법령 번역센터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일로 국제학술대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저희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과 공동으로 국제 컨퍼런스를 주최하고 계셔서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술 교류 행사를 통해서 법령 번역센터가 하고 있는 일과 그 성과에 대해서 외부에 널리 알리고 국내외의 관련 연구자 그리고 실무자들과 교류하고 연구 성과물을 나눔으로써 법령 번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통번역 분야 그리고 법률 관련 학술 연구 발전과 교육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 번역 실무와 연구에서 독보적인 존재로서 법령 번역 센터가 저희와 같은 전문 통번역 교육기관 그리고 법률 교육 및 연구기관과 손잡고 계속 법령 번역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의 이지영 교수님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유준모 과장님과 이지영 교수님의 토론을 들으시고 우리 이상무 센터장님께서 관련해서 아마 몇 가지 질문도 있었던 것 같고 추가적으로 아마 얘기하실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아마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현행성 유지와 관련된 것 하나는 인공지능 번역과 관련된 내용 하나는 외국인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 감수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거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현행성 유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행성 유지가 3개월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문 법령이 제정이 되면 제정이 저희들은 제정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요. 시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저희들이 번역 법령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조직 개편도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개편도 있었고 해서 조금 지연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품질 개선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현행성 유지가 좀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방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문 법령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중문은 원내에서 중문 법령을 담당하는 분이 저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문 법령이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현행성 유지보다는 기존의 법령 공문 법령을 중문 법령으로 번역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법령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이후에는 기번역된 중문 법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현행성 유지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작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인공지능 번역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인공지능을 센터에 접목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번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지난 2019년도부터 저희들이 인공지능 번역 기능을 저희들 도입을 했고요. 아마 현재 구글이나 파파와 같이 일반적인 번역 기능도 저희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번역의 퀄리티가 저희들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뒤처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딥러닝을 시켜서 학습을 시킨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번역이 될 때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 같은 법령 같은 경우가 기존에 다른 법률과 유사한 그 부문들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기입번역된 저희들 어떤 내용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다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터 보조 번역 프로그램의 캣툴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캣툴이라는 프로그램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고 그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난 몇 년간 각종 DB를 구축했습니다. 거기에는 용어 사전도 있고 상당히 많은 DB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DB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인공지능 번역이라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 2번에 한 번 구축이 되면 계속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인공지능 번역 기술이 워낙 빨리 발달하고 해서 아마 구글 쪽에서도 이런 기능들을 최근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받아서 관련 프로그램 받아서 하게 되면 구글의 기본 번역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된 데이터를 엎을 경우에는 보다 더 성능이 향상된 번역 인공지능 번역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만약 이게 도입이 된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업데이트되면 바로 그 DB들이 번역 메모리에 쌓이고 다시 그게 인공지능 번역을 통해서 학습이 되고 결과가 제공이 되고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아마 조금 더 획기적인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일정 기간 운영이 되면 아마 한영 법령 번역 기준에 획기적인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법학 및 영어 전문가들을 거의 대부분 저희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의견을 듣고 있고요. 기존부터 계속 문제되어 왔던 외국인들이 봤을 때 영문 법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계신 교수님들에게 저희 영문 법령에 대해서 감수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전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은 하고 있고요. 외국인 교수님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참여 범위를 좀 넓히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영문 법령의 주요 고객들이 외국인이고 그 다음에 한국 법을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외국 법 전문가이라는 전제를 하에 그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센터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유가영 뭐 추가적으로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법률 번역 센터에서 인공지능 활용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고 질문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시스템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희도 지금 가장 크게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저희 국가법률정보센터를 인공지능을 활용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지고 계신 데이터나 이런 거 좀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도움을 제가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법령 번역 분야는 법제처와 우리 연구원이 굉장히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같이 공동으로 이게 추진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 잘 들었고요. 이것으로 법령 번역 사업의 성과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제1발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